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실험견은 저 또한 새나개를 통해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그 누구도 어떤 이유로든 한 생명을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동물들이 인간에 의해서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요? 이번에 만날 친구는요, 비록 소리는 듣지 못하지만 정말 밝은 모습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준 친구입니다. 바로 청각장애견 올라프입니다. 듣지 못하는데 훈련이 가능할지 가족들도 걱정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장애에 대한 편견을 한 방에 날려준 기특한 친구죠. 올라프 어딨니? 올라프를 처음 만난 건 지난해 7월. 안녕하세요. 세상에 나쁜 게 없다. 신청하셨죠? 네, 저희가 신청했어요. 다복한 다문화 가정에서 살고 있던 올라프.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저희가 도와달라고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들어가셔서 말씀드릴게요. 들어오세요. 들어와. 들어가자. 저희 집 신발 신고 들어오세요. 냄새 좀 나는데 좀 죄송해요. 신고 들어가세요, 신발을. 네. 저희 집은 집에서 신발 신고 다니셔야 돼요. 집안에서 신발을 신는다니. 다문화 가정이라 뭐 서양식인가요? 두 아이도 집안에서 항상 신발을 신고요. 개들과 놀아주는 아빠도. 청소할 때도 예외는 아닌데요. 그럴 만한 이유라도 있나요? 바닥도 끈적거리고 냄새가 나서 얘 때문에. 얘가 대체 어떻게 그러는 걸까요? 자, 확인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빨리 니네 준비하고 가자. 금방 올 거야, 아들. 빨리 갔다 올게. 안녕. 얘만 잘 봐. Take care, Olaf. 가족들이 모두 외출한 후, 개들만 집에 남겨진 상황. 얘네들 신났네, 신났어. 그런데 잠시 후, 뭔가 작심한 듯한 표정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래 행동 개시에 나섭니다. 나오는 집에 케빈이 있다면 우리 집엔 올라프가 있다. 얘라 이 똥이나 누자구. 아니 지금 뭐 하는 건가? 내 입만 돌려줘! 그리고 나서 시작된 한여름의 머드 축제. 똥이 잔뜩 묻은 발로 부부의 침대에 오르더니. 히히 신난다. 신난다구.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아니 똥밭으로 만들고 나서야 잠잠해지는 녀석들. 잠시 후 가족들이 들어왔는데요. 사태를 확인한 보호자의 반응은? 그렇죠. 야! 또! 또 올라! 내가 더 깠지 뭐.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습니다. 무뎠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분위기가 좀 싸늘한데. 그 시각 마크 씨는 안방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세탁했는데. 네, 그냥 웃으세요. 똥 많이 묻었잖아. 여기. 올라프 때문에 이불 빨래는 하루 일과가 되어버렸는데요. 부부가 함께 쓸고 닦아도 청소하는 데만 한나절. 이 문제로 가족은 큰 위기까지 겪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사하기 전에 지났던 사드였던 아파트에서 저 올라프 때문에 이런 뭐 이런 저런 사건 일어나가지고, 왜냐면 저 냄새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냄새가 계속 나니까 저런 어떻게 냄새 나는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냐고 아동학대까지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한 번 더 걸리면 저희는 애들도 뺏길 상황이었고 정부에. 그 진짜 정말 부끄러운 게 이게 미국 법인 거죠, 사실. 네. 네. 미국 법에 적용이 돼서. 정말 그래 났어요. 그때 개 때문에 애들 뺏기는 거는 그런 말이래요. 그렇다면 지금껏 왜 문제는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오빠 할거 시즘해줘.
두 반려견의 배변을 위해 널찍한 마당으로 녀석들을 내보내주는데요. 마당에 나가자마자 소변을 보는 헨콕. 헨콕은 나가면 다 하네요. 네. 그러니까 같이 나오면은 뭐 아 이런 행동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 들어야 되는데 전혀. 따로 배변 시간을 마련해줘도 올라프는 관심이 없습니다. 헨콕과 너무 비교되네요. 제가 태어났을 때 농장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동물이 많이 키웠는데 근데 그 동물 중에 제가 많이 키웠던 동물이 바로 개예요. 제가 알기로는 저기 개를 키우는 뭐, 기회가 아니야 기회 아니고 기우는 방법이 제가 알기로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올라프 같은 경우에는 소용없어요. 사실 베테랑인 마크 씨가 훈련을 못 시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올라프는 날 때부터 소리를 못 듣는 청각장애견이기 때문이죠. 헨콕 같은 보통의 강아지는 소리에 바로 반응하지만 올라프는 아무것도 듣지 못합니다. 하나도 안 들려. 반복되는 배변 실수로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겪고 있지만 녀석은 또 얼마나 답답할까. 가족들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럼 안 들리니까 훈련이 안 되잖아요. 한 번에 고칠 수 없는 거는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저희가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희망이 있으면 저희도 노력해서 고쳐보려고 하니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청각장애견 올라프를 위한 강훈련사의 조언은요? 그렇다면 올라프에게 필요한 배변 훈련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반려견이 평소 배변 실수를 많이 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냥 내가 갈 거야 라는 느낌이에요. 여기 가만히 서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이렇게 길이 있어도 좋아요. 아니면 그냥 가끔씩 이렇게 앉아 있어도 좋아요. 그냥 냄새도 맡게 해주시고요. 아, 정말 가끔씩은 여기 앉아서 등기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간식을 주기도 해요. 이게 카펫에 소변 대변 많이 보는 강아지들 있죠. 그 친구들한테 카펫에 소변 대변 안 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카펫 위에서 간식을 먹여주고요. 카펫 위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해줘요. 그러면은 카펫에서 안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제가 행복이 없을 거예요. 배변 실수를 자주 하는 장소를 돌아다니며 올라프에게 간식을 주는데요. 이곳은 배변 장소가 아니라 쉬는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실내 배변을 억제했으니 본격적으로 야외에서 배변을 유도할 차례. 우선은 이 물그릇을 약간 안쪽에다가 둘게요. 이쪽에다가 하나 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약간 저쪽 있죠. 저기다가 하나 더 볼까요? 네, 아주 좋아요. 요 앞에 야외에서 물을 많이 섭취하도록 유도해 배변 욕구를 자극시키려는 겁니다. 여기 나와서 물 먹고 안에서는 물 안 먹어요. 그래서 항상 강아지가 물을 먹고 싶어 할 때도 나와서 여기서 물 먹게 하고 또 다시 들어가고 여기서 물 먹게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줄게요. 여기서는 우리 올라프가 소변을 한 번도 안 본 거예요? 집 밖에선 단 한 번도 배변 배뇨를 못했다는 올라프.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올라프 생애 최초 야외 배뇨 성공! 이게 몇 개월 만이죠? 처음이죠. 태어나서요? 네. 너무 쉽지 않나요? 그러게요. 이상하죠? 화장실을 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냥 해요. 제 생각에는 쟤는 얼마든지 소변과 대변 보고 싶었던 아이예요. 교육 효과가 이렇게 빨리 나타나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솔루션 이후에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훈련을 반복해왔던 가족들. 그렇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노력입니다.
어느덧 6개월이 지났는데요. 올라프네 가족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일로 와.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저희 신발 벗고 들어가도 돼요? 괜찮아요? 반갑게 제작진을 맞아주는 녀석들. 그런데 몰라보게 덩치가 커버린 올라프. 뭘 먹고 이렇게 큰 거니? 올라프가 많이 큰 것 같은데. 많이 컸어요. 네, 한 5kg 정도, 아니면 10kg 정도. 세상에 10kg요? 아니 눈 깜짝할 새 폭풍 성장한 올라프. 요 녀석 이제 어른이 다 됐네요. 와, 제작진 몸집보다도 커 보이는데요. 자, 그럼 그동안 골칫거리였던 올라프의 배변 문제 말끔히 해결되었나요? 응가가자! 응가가자! 진짠가? 야, 너 좀 그만 돌려. 마당으로 유인하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나가는 올라프. 그리고는 곧바로. 그렇죠. 이젠 야외에서 소변 보기에 문제 없네요. 빨리 올 거야. 들어, 얘들아. 그렇다면 레벨업 테스트. 보호자가 외출하고 나면 집안이 아주 똥범벅이었죠. 지금은 어떨까요? 자, 가족들이 돌아오고 드디어 개봉 투 더 박두. 이야, 너무 깨끗한 거 아닌가요? 아수라장이었던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딴판이네요. 보호자님, 생활이 많이 나아졌겠어요. 거의 다 좋아졌어요. 우선 신발도 안 신고 다녀도 되고, 스팀을 맨날 하지 않아도 되고, 요즘 빨래도 일주일에 두 번만 하면 되고요. 우선 깨끗하고 들어오실 때 똥냄새 안 나잖아요. 위생 문제가 해결되니 아이들과 함께 키워도 문제없고 너무 좋다고 합니다. 이제 안 들린다는 걸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니, 똑똑해지기도 똑똑해지고 정말 얘가 이제 청각장애가 있다는 걸 저는 정말 잊고 살고 있어요. 항상 불쌍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올라프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도 다 안 들릴 거라는 생각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불행하지 않으니까 애가 우울해하지도 않고, 그래서 장애가 있는 개를 키우시는 분들도 개가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뭐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훈련이 살짝 다른 개들보다 약간 기간이 길어서 그렇지 듣고 뭐 하는 개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더 잘할 수 있고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올라프네 가족이 여러분께 할 말이 있다는데요. 아우, 이뻐라. 너희들도 많이 받아. 장애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면 그것은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장애를 극복하고 훈련에 성공한 올라프. 가족과 함께 늘 행복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이야기 하나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두 번째 시즌의 시작을 함께했던 유기견 생명이 기억하시나요? 비 오는 어느 날 밤 차디찬 땅바닥에 버려진 채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됐던 생명이. 당시 생명이는 몸에 끔찍한 폭력의 흔적을 지닌 채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일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보살핌 아래 가까스로 회복해 나가며 기적을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가 만났을 당시만 해도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지난 11월 28일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삶의 기적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었던 생명이. 하지만 결국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생명아, 그곳에선 행복하길 바랄게. 오늘 만난 반려견을 보며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말 못하는 동물이지만 이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매 순간 노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곁에서 이들을 지켜봐주는 가족이 있기에 마침내 아픔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과 반려견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해도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달이면 태어날 아기가 있고요. 지금 뱃속에 있고요. 기둥이에요. 장갑을 안 끼고는 제가 만질 엄두가 안 나요. 조심해. 조심해. 아, 진짜 물렸다. 물린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알았어. 알았어. 오빠, 앉아, 앉아, 앉아. 이거 강아지 여기서 하자지? yourself a better